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인해 감염된 한 사람이 조사 당시 무직이라고 설명했지만 알고 보니 인천의 한 학원 강사였고 이 거짓말로 역대급의 슈퍼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거짓말쟁이 슈퍼 확진자에게 벌금이 무려 7억 원이 넘게 물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벌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자유롭게 외출도 못하는 시국이 몇 개월째 이어지다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인해 어느 정도 소강상태로 이어지는 듯 했으나 5월 초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가 전파되며 제2의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에 감염되고도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려하며 조사 당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국내 확진자 중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를 만들어낸 역대급의 슈퍼전파자가 되었습니다. 문제의 학원 강사는 올해 나이 26살로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코로나에 감염되어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숨겨 휴대전화 위치 정보 파악으로 거짓말이 들통날 때까지 무려 4일이나 역학조사가 지연되어 학원 수강생은 물론 수강생의 친구, 택시기사, 뷔페 돌잔치 참석자, 코인노래방 이용자 등 수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상대들에게 전파되었으며 6월 1일 기준으로만 해도 거짓말쟁이 학원 강사에게 감염된 인원만 8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이 강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선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인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이 그러하듯이 실제 판결이 나더라도 1천만 원 내외의 금액으로 정리가 될 수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너무나도 파렴치한 거짓말로 인해 국가에 중차대한 물의를 일으켜 본인의 치료비는 물론 추가 감염된 확진자들의 치료비까지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온라인상에서 코로나 치료 후기를 보면 총 병원비는 약 970만원가량이나 본인 부담금은 44,000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금액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액을 대입해보면 강사 본인과 본인이 감염시킨 80명까지 해서 81명에게 970만원을 대입하면 7억 8,570만원이 청구됩니다. 거짓말의 대가가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수억대의 엄청난 금액을 청구할지는 알 수 없으나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거짓으로 사태를 확장시킨 만큼 높은 확률로 해당 금액을 벌금 또는 징역으로 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